우리는 어릴 때 이제 6.25를 겪었지만 나는 6.25 때는 이제 부산에 있었지만 휴가에 갔다가 내가 6.25 나가지고 그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래 피난열차를 타고 내려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제 어릴 때 내가 7살, 6살일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바로 집이 이제 부산 그 서대신동이라고 이제 부산 동아대학이 집이 있어요. 동아대에 있는 그 산, 구덕산이라고 있는데 그 신이 옛날부터 있는 동, 이제 제일 오래된 부산의 동네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일본 적산집이라고 일본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바로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운동장이 있어요. 큰 이제 종합운동장 같은 게. 부산에서 이제 그 일본 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그때는 그라운드라고 했어요. 그라운드. 운동장이라고 그라운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어릴 땐다 그라운드란 말로만 있었는데, 거기 이제 미군들이 유교 나고 나니까 부산 부두로 들어와서 이제 그 그라운드를 그 기지로 썼어요. 거기서 뭘 내리면 다 이거 탱크니 뭐니 다 그라운드로 와요. 운동장 넓으니 거기다 다 세워놔요. 네. 그 운동장에서 우리 어릴 때 맨날 그 놀았는데 길에서 놀고 트럭이 쫙 들어와요. 뭐 트럭에 막 뒤에 매달려서 우리가 쭉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장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린 그런 데서 막 놀았거든요. 탱크 같은 거 놀고 어떨 때는 막 군인들이 미군들 이런 사람 정신이 약간 있는 사람들이 총 가져와서 이렇게 막 길에서 쏘고 이래요. 그 집에서 막 놀래가지고 나가면 그 이제 헌병들이 와서 MP라고 해서 헌병들이 와서 붙잡아가고 되는데 흑인들 이런 집, 뭐, 군인들 하여튼 와서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면 총 쏘고 막 이랬거든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부산에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냉동이니까 그런 게 죽는 게 보통 이제 많았어요. 전방에서도 많이 죽었지만은 우리 후방에서도 그리고 뭐 병으로 죽고 뭘 죽고 그런 게 있을 거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위기가 나는 그런 저 그런데 젖어서 산 셈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6.25나 이런 의식이 그냥 그 생활이 워낙 그 어머니 그래서 혼자 되셔가지고 뭐 같이 고생하고 이런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동생은 이제 둘째 동생은 죽었고 또 셋째 동생은 이제 그 뭐예요 유복자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임신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형무소로 가면 형무소에서부터 이제 헌 적이 없어요. 그 당시 형무소에 일단 가지고 모셔놓고 해놓고는 이제 밤중이나 아무리 나가서 막 이제 처형하거든요. 잡혀가도 그래 있으니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수라장이죠. 그런 생각이 좀 나거든요. 한국은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이산가족이 또 있잖아요. 그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아직도. 그 자손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장사자들은 다 우리 같은 아래 위로 조금 위에 산 빈 사람들은 그 6.25 때 넘어버려가지고 이산된 사람 네. 많잖아요. 아직도. 그건 다른 것도 모르는 거지만 전쟁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전쟁이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그건 그 가지고 있어야죠. 그 기본적으로 그래가 사람이 다 망가지니까 그런 거죠. 뭐.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이 뭐니 다 그냥 말살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민족이 나라가 이제 큰걸 많이 고통 겪었는데, 그런 걸 이제 극복을 하고 이렇게 뭘 좋은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을 가지고 그 말하자면 정신적인 자양으로 만약 할수 있으면 새로운 걸 하면 좋은 정신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어떤 인류를 위한 이제 새로운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한국 사람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도 그런 생각 좀 하는데 얼굴 중에도 이제 이렇게 노인들 얼굴도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노인의
노인들이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서 그런 걸 보는 얼굴, 예. 예를 들면 노인들 얼굴 중에 이렇게 그냥 그 내가 이제 첨날이나 이제 서울 이런데 뭐 시장 저런데 시장 통 이런데 가면 노인들 얼굴들 이제 많이 이제 보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네. 그 중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할아버지 같은 말이 어연한 얼굴이에요. 뭐 한국말 하면 쉽게 하면 어연하다, 근엄하다 그럴까 그 당시에. 근데 굉장히 이렇게 시골에 촌에서 올라와서 막 이렇게 뭐 의리의리하고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창피 뭐 자기가 뭐 약간 옷도 이렇고 이렇게 창피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아니면 모습 아주 그냥 어연한 그런 노인들이 있었거든요. 얼굴 보면 이제 물론 뭐 피부 곱고 이런 게 아니면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타고 주름도 지고 이렇게 하지만 털이 보면 이게 주위를 아주 압도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이제 그 의연한 얼굴.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 내 생각은 그런 얘기네요. 6.25나 일제시나 다 그런 걸 겪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때 내가 30년 전에 이럴 때니까 70년 이럴 때 80년대는 내가 이제 그때 그 할아버지들은 6.25 겪고 해방 겪고 이제 일제시대 겪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겪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의연하게 삶에 대해서 말하자면 뭔가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얼굴을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찾는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게 됐죠. 종합.